오늘은 진격의 거인이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숲으로 나왔고요. 한글화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이도는 현재 할 수 있는 최고 난이도 어려움으로 가겠습니다. 거거! 자, 유튜브에서 시청하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500명씩 꼭 갑시다. 1편만. 지금부터 100년도 넘은 오래전 이 세계에 거인이 나타났다. 거인과 인류 사이에는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존재하여 인류는 금세 멸망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살아남은 인류는 거인이 넘어올 수 없는 견고한 삼중벽 마리아 로제 신화를 건축했다. 쌓아 안전한 활동 영역을 확보한 데 성공한다. 하지만 その日、人類は思い出した。 奴らに支配されていた恐怖を。メチェン。鳥籠の中に囚われていた屈辱を。メチェン。 여기까지. 조마문의 BGM 세트는 여기까지. 게임엔 이 BGM이 없으니까. 행종형들 엄청 오네요. 100년간 지속된 인류의 평화는 갑자기 나타나 초대형 거인에 의해 벽과 함께 파괴되었다. 거인의 침공을 허용한 인류는 설상가상으로 바깥쪽 벽 월 마니아를 포기하였고, 인류는 20%의 인구와 3분의 1의 영토를 잃음과 동시에 활동 영역을 월 로제까지 후퇴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인류는 눈을 뜬다. 눈? 윌, 인류의 활동 영역을 포함한 3중으로 된 거대한 벽, 각각 여신의 이름이 붙여져 있으며 가장 바깥쪽 벽이 월 마리아, 두 번째가 월 로제, 중앙의 벽이 월 신하, 벽 안쪽 영역 중심부에는 귀족이 사는 왕도가 있다. 아, 세 개의 벽에는 동서남북에 제각각 돌출 부분이 있으며 그곳에 도시 구역이 지어져 있다. 벽의 높이는 50m 정도. 벽 위에는 주둔 병단이 운영하는 벽 위에 고정포로 포장되어 있다. 아, 무장되어 있다. 이게 내가 진격의 거인 안 해봤기 때문에 딱 스토리 보니까 이게 그거야. 안쪽에는 귀족이 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상위계층, 그 다음에는 중간계층, 그 다음에는 뭐 계속해서 뭐 거지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벽을 넘었을 때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거기 있는 애들은 이제 하층 계층인 거죠. 진결 거인 나 처음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냥 일본이 만들었다는 거 알아, 이 만화를. 第104期の 訓練兵となり 교관이 鍛えられる 毎日を 送っていた. どうした? 第104期 訓練兵団! ここには役立たずしかいないのか? 강직사관 냄새쩔. 他の連中も聞いておけ! 今の貴様らは! せいぜい巨人の餌になるしかない! ただの家畜! そんな貴様らに! 我々が巨人と戦う術を叩き込んでやっているのだ! 餌のまま死にたくなければ! 必死に食らいついてこい! 次! 用意はいいか! 맞아! 주인공도 하층계층이야? 얘야?
巨人どもなんて敵じゃない。 이것도 나루토네. 俺は強くなる。 주인공들은 하급 닌자부터 시작해요. 巨人を一匹残らず 駆逐してやる。 다를 게 없어. まずは立体機動術の基本 移動からだ。 입체 기동의 기본부터 시작한다. 제 백사기 훈련 병단. 뭐야? 립타이 기동 소치대. 아, 반대로 갔는데 목표 지점 성공한 거야? 세모가 이제 공격이죠. 야, 근데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일단은 진행합니다. 앵커 사출! 간다 입체 기동! 하! 와, 지려. 와. 전투 중에 가스기레になったら 아, 어떤 식으로 딱 할지 감 바로 오네. 감 바로 온다. 입체 기동으로 걸고 이 상태에서 부스터 걸어 주고 다시 입체 기동 걸어 주면서 이것도 나루토인데 뛰는 거? 뭐지? 요시, 이다로. 이제 미끼 정도 될 수 있을 거래. 次は 巨人を 모시다 목표에 대해서 공격 훈련다. 먼저 작은 巨人から やってもらう. 작은 거인. 저기 엄청 크겠다, 얘한테는. 거인이 근처에 있을 경우 R1으로 교전 상태로 이행합니다. 그리고 네버를 누르면 거인의 부위에 어떤 부위? 어디에? 어디에? 설마 남자의 두 번째 머리? 거인의 부위에 앵커가 사출되어 입체 기동 전투가 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L로 선의 이동, X로 부스터 이동이 가능합니다. 설명 엄청 많네. 오케이. 입체 기동 전투 중 L스틱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라면 거인에게 돌진합니다. 오케이. 거인 근처까지 돌진하여 거인과 충돌하기 전에 세모를 누르면 해당 부위를 공격합니다. 돌진 중 X를 가속한 후 공격하면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R스틱을 노리는 부위로 변경하며 다시 네모를 누르면 다른 부위의 앵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선회와 부스트 이동을 계속하며 하면 앵커에 부담이 걸려 앵커가 풀려버리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하나하나 정도씩 알려주면서 좀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알려주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어려운데? 일단은 뭐 이것까지는 이해했는데 이것까지는 이해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야. 입체 기동 중에 L을 입력하지 않는 상태. 일단 이거부터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은 뭐 하라는 대로 하고, 충돌하기 전에 세모를 누르면 공격한다. X로 누르면 가속한 후 공격한다. 그러니까 세모하고 X를 둘 다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 같네요. 오케이. 근데 여기는 부스트잖아, X가. 헷갈린다. R을 노리는 부위를 변경하며 네모를 누르면 다른 부위의 앵커를 막을 수 있다. 오케이. 몰라. 진행하다. 巨人の 약점 부위를 이해하시ているな? 자, 좀 멀리서 가자. 간지나게. 야, 과연. 아, 여기선 또 안 되네. 몇 미터까지 라곤이 될까? 50미터 정도가 라곤의 거리네. 한 이 정도네. 간다! 돌진 중에 세모로 공격. 아. 오케이. 오소이! 실제의 전장에 선호자마대와 すぐに 巨人の 胃袋 行きだぞ! 次は 大型の 巨人に 対する 攻撃 訓練だ! 다음은 대형 거인이라네요? 진짜 이 정도 돼? 이번에는 부위 변경 이걸 하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됐어. 돌진 중에 부스트 공격?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다. 여기서
이거를 하고 부스터를 한 다음에 여기서 세모를 동시에 누르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다. X 세모 연타였네. 이대로 야이바와 공격すれば 가스와 흡수해서 소모する. 야이바의 간소와 가스의 보충은 전투에 가스를 내뿜으면 소모된다. 아, 가스를 최대한 아껴야 되는구나. 각시 판단して 필요가 아れば 補給しろ. 어? 여자다. 보급병 전장 각지에 출현. 아 그럼 얘네들이 가스를 주는 애들인가? 아 보급병 근처에서 동그라미 누르면 아이템을 보충할 수 있다. 소지하고 있는 아이템을 위에 버튼을 누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과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른 아이템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입체 기동 중에 가스가 줄어들며 바닥나면 행동에 여러 가지로 제한이 걸립니다. 또한 적을 계속 공격하면 블레이드도 소모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아이템을 사용하여 소모된 장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현실적이네. 야이바도 가스와 거기서 보충できるぞ. 다리なくなったら すぐにここへ来い. 굉장히 현실적이네. 자, 보급. 자, 얘한테는 받았고요. 블레이드. 블레이드 사용은 뭐야? 아, 이러면 새로운 블레이드. 아. 오케이. 가스, 잠깐만, 가스 보급도 한번 하라네요. 오케이. 야, 잠깐만, 블레이드 보급 한번 받아야지. 고래가 본짓 사이고로 끝낸다. 기다려, 기다려. 소고대기나 교진 토버스 기지트로 미세대물어. 거인 토버의 기술. 목표가 흑수다 이스겐스르. 시간 내니 가능한 많은 부위로 공격하는데 벌써 거인이 와? 진짜? 뭐야? 뭐야? 빨강색 못 뜬다. 야, 간다. 아, 시끄러. 애들 시끄러. 시끄러. 야, 이거 왜 안 되냐? 하! 헤드 이제. 됐어, 라스트야. 분사! 아 까비 나스니까 개멋있게 죽여야지. 석약이 진다. 헤드샷. 시간다. 훈련 완료. 이번의 훈련의 최우수 성적자를 발표する 미카사 카문. 오마에가 미카사 얘 아니지. 마타 오레와 미카사니 오노노. 이번의 결과를 踏まえ 사라니 훈련에 하게매. 가산. 이름이 앨런인가요? 스카레다. 맞다. 탄력 쓰게. 조용히해 유레카니. 에렌. 립타이 기도의 코츠와 つかめたか? 에야. 타이진 격투術나라 라이너에 負けねえけどな. 오마에다って 아니니 投げ飛ばされてた. 난나라 마타 나게 떠바시도 아게르요. 제가 일이냐? 아니와 이츠모 쿨다나. 타이진 격투術なんて 점수니 나라낸다. 도다떼 이사. 자, そんなに 점수가 대지가요. 아타리마에다로. 겐페이단이 시간되기는와 성적 상위 10인 だけなんだ. 얘네가 특수부대인 줄 알았는데 또 특수부대 오브 특수부대가 있네. 우리たちは 마지막에 훈련을 やり抜いて 나이지대 快適に 暮らすんだよ. 너? 야, 僕は 여기서 뽑히면 뭐 안쪽에 있는 더 안전한 지역에 호위대가 되나 보다. 2人とも 落ち着きなよ.
巨人から遠ざかることしか考えてねえ兵士なんて。いる意味ねえだろ。おじさん聞く答えが。お前みてえな死に急ぎ野郎とは違うんだよ。어디서학교다니면서어やめて。선생님한테걸려가지고옆머리밀린자식이어디서오이짱お前の志望は調査兵団だったな。ああ、俺は調査兵団に入ってこの世から巨人を駆逐する。その後も第104期訓練兵たちは厳しい訓練を耐え抜き、卒業の日が近づいていった。졸업의날이다가오고있었다。이렇게는너어떻게 S 가나와 말도안돼이거 전투중인플레이어의행동등에따라서평가가정해집니다。이평가에따라경험치를획득할수있습니다。아 A 나왔네。어잘하겠다。레벨업하네。경험치가일정이상쌓이면병단숙련도와캐릭터의병사아숙련도가상승합니다。병단숙련도가상승하면캠프에새로운장비가늘어나개발할수있습니다。아캠프에새로운장비를개발할수있다네。병사숙련도가상승하면그캐릭터가스킬을배웁니다。스킬의효과는일시정지메뉴의플레이어정보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오케이。급강화공격위에서내려치는강력한강화공격이생겼다。아이제부스터쓰면서안다면되겠네。전투에서승리하면병단자금을획득할수있습니다。또한수많은거인을토벌하여추가보수를획득할수있습니다。병단자금은캠프에서새로운장비를개발할때사용합니다。돈이죠。뭐가많네요。전투에서승리하면자재를획득할수있습니다。또한전투중에거인의부위를파괴하여어디어떤부위자재를추가로획득할수있습니다。자재는캠프에서새로운장비를개발할때사용합니다。재료같은건가보다。입체기동장치보수재료로쓰인다。장비보조재료로쓰인다。장비보수재료로쓰인다。전투중사용가능한아이템이추가되었습니다。회복량어이거스포논호한다。근데스토리가그렇게어렵지않아요。사람이있었는데자꾸침략해。그래서빡쳐서화났어요。그겁니다。훈련병단뭐이런것까지뭐굳이아니고도될것같네요。그냥뭐군인되는거겠지뭐。3년간의훈련을終えた第104期。오야그래서3년이나했어훈련을。卒業の日を迎えることで。늙었겠는데。心臓を捧げよ。어얘가제일늙었네。심장을바쳐。本日をもって訓練兵を卒業する貴様らには。진짜일본스럽다。일본스럽다。壁の強化に努め、各町を守る駐屯兵団。犠牲を覚悟して壁外の巨人領域に挑む調査兵団。이거야지이거주인공이니까。そして王の下で民を統制、秩序を守る憲兵団。헌병단을왜하려는지알겠네。이게제일안전하네。이건거의뭐예비군수준인데。물론憲兵団を希望できるのはこれから発表する。成績上位者10名のみである。クリスタレンズ。おう、やや、뽑혔어여잔데。サシャ・ブラウス。サシャ・ブラウス。おう、여자만다뽑혀。뭐야이런평범한자식이。マルコ・ボット。뭐이런평범한자식들이。ジャン・キルシュタイン。아두커지뽑혔네。에렌이에가。어얘도뽑혔어대박이다。アニ・レオンハート。어애니。ベルトルト・フーバー。ライナー・ブラウン。首席
미카사 아카만. 아, 얘가 수석이구나. 여자들 중에서는 앞에 여자애들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今度は 俺たちが 巨人を 食い尽くしてやる. 내일부터다. 각오해라 거인들아. 아, 이제부터 더빙 사라지는 느낌이죠? 캠프, 캠프에서는 각 시설을 이용하는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각 시설의 담당관이나 캐릭터에게 다가가 동그라미로 대화를 해봅시다. 물음표 마크가 표시된 캐릭터에게 대화를 걸면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얘밖에 없어 일단. 드디어 안쪽에서 살 수 있겠군. 마르코, これで一緒に憲兵団に行けるな。 나이치대는 안전과 快適한 暮らしが 待ってるぜ。 조사병단 안 됐어요, 저. 헌병단 됐습니다. 아, 오의 가까이에 직업이 되기란한테 고해다. 마다 오리코상을 やってんのか? 이에요, 혼내요. 오이, 짠. お前おかしいとは思わねえのか? 巨人から 遠ざかるために 巨人殺しの技を磨くなんてよ。 아이고!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앙! 별풍! 네! 권력 없는 매니저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격의 거인이 이렇게 또 해내네요. 감사합니다. 들어가는 건 선택제로 안다고? 내가 그럼 헌병대 들어온 거야? 아니야. 나 가만히 있는데 헌병대 들어가줬어요. 이마사라 나니 있던다. 거래가 현실난다. 아, 지금 알아봐 주긴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 영상 녹화 중이어서. 어? 헌병대 아직 안 들어왔다고? 아까 헌병대 랭킹 10위 뽑았잖아. 얘 포함돼 있었잖아. 4년 전의 작전에 인구의 2割 이상을 잃었대. 결과가 나왔다. 인류는 巨人에 勝てない. 아, 들어갈 자격은 있지만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와, 또 이걸 뭐야? 어차피 들어갈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런 거네. 자기가 국회의원 됐는데 아직 한 해가 안 지난 거구나. 아, 뭔 말인지 알겠네. 아, 이거는 좀 다르구나. 대학교 시험에 붙었는데 그 대학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 나는 고3인 거구나. 그런 거지.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그쵸? 입문권은 땄지만 들어가진 않았다. 그런 거구만. 얘는 들어갔는데 저거네. 딱 성격 보니까 인류는 어차피 거인을 이기지 못한다. 안전한데 살짝 그거네. 勝てないと思うから諦めるのか? 確かに ここまで 人類は 敗北してきた. 성적은 되는데 아직 안 들어갔다 그런 얘기야? 왜?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 아무튼 그냥 그렇단 얘기지. 여러분들 때문에 스포 다 당했어. 얘 보니까 얘는 딱 성격이 그거네. 앨런 얘는 딱 그거네. 나는 헌병대가 될 자격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포 다 했어. 헌병대를 아직 들어가지 않을 것이나 강조했잖아. 그럼 얘는 100% 헌병대를 버린다. 그쵸? 얘는 헌병대를 버리고 앞으로 가서 싸우는 거야. 그치? 헌병대를 버리고 해병대로 가는 거지. 그치?